1번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어요. 리라사원 가느라고. 멀리 보이는 흰 눈 덮인 저 산이 릴라 산맥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조금 익숙해진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차를 빌려서 이렇게 불가리아 279 도로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소피아 우리 호텔을 떠난 지 한 시간쯤 된 것 같으네요. 떡잎밥 한 잔 먹으려고. 이게 와인 담아서 따라 먹는 통인가? 지금 여기서 커피 아주 진하게 탄 그 아랍식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아, 21km에서 15km 가면은 우리가 이제 좌회전해 가지고 릴라 들어가는 데가 나온다 그래요. 릴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릴라 상원까지 31km 정도 가면 된대네요. 릴라 마을이에요. 서울서부터 가슴 설레면서 이 릴라 사원 오고 싶어 했었는데 드디어 왔군요. 지금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이곳에 오고 싶다는 꿈이 드디어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러나 참 그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이런 데를 가네. 아, 참. 이 관광지가 도로는 잘해 놨네. 그래, 맞아. 산 속에 있는 릴라 사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직진하고 있어요. 아까 멀리 보였던 그 릴라 산맥의 흰 눈이 점점 다가오네요. 공기 맑고. 이 사람들은 공해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면서 봤던 그 농촌 풍경이 우리와 참 비슷했어요. 늘 이렇게 농부들이 밭갈이하고 그 씻고 물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 어디나 같아되는 것도 한번 느낍니다. 요 가로수가 있는 이 길이 참 아름답군요. 바람소리 시원합니다. 7년 만에 긴 그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했지만 바로 이런 순간 그 짜릿함 때문에 힘듦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우리는 짐을 꾸리죠. 가로수의 긴 그림자가 우리들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앞에 당나귀가 끌고 가는 마차가 있군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식당, 여기 식당이군요. 있어? 어, 그러든지. 그러든지 아니요. 거기 식당에서 거기서 먹고. 있으면 뭘 먹고. 음식들이 참 이쁘다. 아, 릴라 사인입니다. 릴라 이제 마을은 끝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수도원 쪽으로. 수도원. 수도원. 마을은 끝나고 릴라 사원이 있는 산 속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곡에는 아주 그냥 깨끗하고 맑은 물이 그냥 힘차게 흘러 있어서 그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청정합니다. 올 초순인데도 여기는 이제 온 산이 여름을 느끼게 하고 있어요. 식당하고 방가로를 지금 방금 지났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런데 이 산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아, 아직까지는. 31km 정도 남았습니다. 계곡 밑으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주 은은한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풍경이죠. 릴라 사원 들어가는 길에 계곡의 집들이 아주 아담하고 이뻐서 내려서 사진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해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리고 아주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새소리가 지금 머리 위에서 아주 아름답게 들리고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소리가 지금 계곡에 막 퍼지고 있어요. 가장 불가리아적인 풍경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라에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려서 찍고 있어요. 낮을 모이고 지금 길을 올라오는 마침 불가리아 농부들이 보입니다. 어디 바깥을 가는 것 같아요. 뒤에 쟁기가 달려있는 걸 보니 반가운 풍경이네요. 지금 릴라 사원으로 가는 그 이 길 옆에 그 작은 마을들에서는 당나귀가 새끼 나서 어미 당나귀하고 새끼 당나귀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당나귀가 많다 여기. 글쎄 말해. 그 옥선 당나귀가 그 농업 수단인 거야. 버스가 옵니다. 릴라 사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옵니다. 버스. 양봉을 하고 있군요. 릴라 주차장에 왔어요. 드디어 릴라 사원에 왔어요. 여기가 파킹 로드예요. 우리 차도 그런 대로 잘 달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느라고 열어놓고 있습니다.